돌아온 스펀지, 돌아온 실험맨과 함께 확인 들어갑니다. KBS 청주방송 총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 3인방이 먹방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맛이 있을까요? 고기가 맛있으면 어떻게 구워도 맛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고기가 맛있어도 굽는 방식에 따라 좀 달라져. 그렇지. 잘 굽는 사람이 구워주는 게 더 맛있어. 먹어보죠. 과연 그럴까요? 곧바로 실험 시작합니다. 1번 불판은 달구지 않고 고기를 바로 올려 구웠습니다. 반면 2번 불판은 뜨거워질 때까지 충분히 달궜습니다. 1번 불판에서 고기를 자를 때 2번 불판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삼겹살도 굽는 거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소고기는 그럴 것 같은데 삼겹살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불판에 고기를 올린 순간부터 똑같이 시간을 재봤습니다. 2번 불판이 조금 더 노릇노릇해진 것 같죠? 맛은 어떨까요? 안대를 착용하고 시식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먼저 1번 삼겹살부터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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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삼겹살도 이어서 맛을 봤습니다. 겉바속촉. 와, 맛있다. 어, 다르네. 전 처음부터 알았어요, 다른 걸. 달라. 어. 달라요, 달라요. 과연 실험 결과는? 두 번째가 맛있습니다. 저도. 이 첫 번째는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 뭐 식감이 좀 덜한 느낌? 근데 두 번째는 확실히 뭔가 약간 바삭함도 있으면서 촉촉함도 있는. 예. 첫 번째 거는 좀 뻑뻑한 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다 부드럽고 맛있었다. 그리고 바삭바삭한 식감까지 같이 있으니까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